네, 놓치면 아쉬운 더 확인 뉴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더 확인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30년 성추행 캐나다가 발칵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단이 네.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. 네. 영국과 캐나다 매체들이 이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문제의 발레단은 로열 위니펙 발레단입니다. 네. 영국 여왕이 로열이라는 칭호를 내릴 정도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.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져 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. 발레학교 교사이자 사진작가였던 한 남성이 여러 여학생들을 꾀어내 성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 뒤에 사진을 찍었고 이를 일부 팔았다는 겁니다. 지금 30년이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이제 네. 그 기간 동안에 폭로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? 네, 일단 피해자가 16살 등 어린 학생들이고 이 학교가 경쟁이 치열한데 경쟁이 치열한 이 발레 학교에서 지도자 위치의 남성이었으니까 혹시 이걸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. 이런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. 예. 당사자인 남성과 발레단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나보다 더 잘하네 생각할 것이다. 이해찬 민주당 대표인데요. 네,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한 말입니다. 예. 어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일이었는데 이 대표는 분향 등을 마치고 음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당하게 책임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아마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나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네. 이해찬 대표의 봉하행은 당대표가 된 뒤에는 처음이고요. 당대표 후보이던 지난 7월 28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. 들어오고 나가고 홍준표 전 대표,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는 15일쯤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페이스북에 긴 글을 남겼습니다. 홍 전 대표는 패북 절필 선언을 했었었죠. 네. 네, 홍 전 대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네. 절필 선언 번복 이유를 밝혔습니다. 기울어진 운동장, 그러니까 언론이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페이스북은 본인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독일로 떠났습니까? 네, 오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네, 독일로 떠났습니다. 네.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별도 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안 전 의원은 앞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서 1년 이상 머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